ich troll nicht, und wenn das Herz auch bricht. 소중하신 어울림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여유로운 일상을 항상 응원하는 지니입니다. 오늘이 5월 7일이고요. 내일이 어버이날이군요. 찾아뵈올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저는 네 분 모두 먼 곳으로 가셔서 오늘은 너무 슬픈 날입니다. 오늘쯤에는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사드리고 하는 날인데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할 걸 하고 후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부모님이 그립습니다. 오늘 김성현 작가의 아버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정수 씨를 어찌해야 할까요? 행정고시 합격하고 서기관이면 일반적으로 볼 때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정수 씨는 그동안 너무도 소박하게 살아왔더군요. 그런 친구가 너무 애달봐 남박사는 마지막 가는 길이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보라고 충고합니다. 드디어 정수 씨도 100만 원을 대출을 내어 생전 처음 고급 요리집을 찾습니다. 거기서 이소령이라는 젊은 여인을 만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글쎄요, 정수 씨의 그 행동에 박수를 보내야 할까요? 그보다는 아내와 마음을 터놓고 그동안 못다한 정을 나눔이 더 옳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휴일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아버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 정수는 아침부터 졸건 누구와 어디에 갈까만을 생각하고 있었대. 자꾸만 지쳐오는 생각들의 꼬리를 자르느라 심각한 문제처럼 고민하고 있었지만 실상 이미 그 결론은 나 있었대. 어젯밤 남박사에게 들은 곳 중에서 그래도 여의도의 일식집이 제일 나을 듯 싶었대. 아무래도 생선은 소화시키는데 부담이 덜할 것 같았고 개포동의 집과 반대 방향이었기에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도 잊을 수 있을 듯 싶어서였다. 함께 갈 파트너로는 같은 사무실의 김계상을 꼽아두었다. 그는 7급 주사부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여 10여 년 만인 작년에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능력도 있었지만 성격도 밝았고 무엇보다 부침성이 있어 정수와도 가까웠다.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공무원이었고 월급쟁이라서인지 언제나 소박했고 기껏해야 돼지갈비집이 전부인 친구였다. 언젠가 술에 취해 술값 계산을 그가 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리기도 했었다. 계산은 신용카드로 할 생각이었다. 괜히 현금을 인출했다가 아내가 알게 되었을 때 변명거리를 찾느라 허둥대는 이보다는 역시 그 편이 나을 듯 싶었다. 오늘부터 사용하는 대금의 청구서는 다음 달 말에나 나올 것이고 그때쯤이면 죽든 입원을 하든 무슨 사단이 생길 테니 그때는 변명거리를 생각해내지 않아도 될 것이었다. 스스로도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그것을 따지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이 앞섰다. 그리고 만일에 사용처를 따진다면 그때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쳐줄 생각이었다. 알 거 없어. 그 정도는 나도 쓸 권한 있어. 라고. 서기관님. 그의 상념을 깬 것은 이미란이었다. 예? 아, 예. 화들짝 놀라는 정수의 반응에 그녀가 환한 웃음을 지었다. 눈을 뜨고 계셨으니 주무신 건 아닐 테고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세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별일은 아니에요. 공무원 긴급생활 지원자금 용자 신청을 하라기에 말씀드리려고요. 무슨 자금요? 긴급생활 지원자금요. 그게 뭡니까? 급하게 돈 필요하신 분들께 장기 저리로 용자해 주는 건데 이번 달에는 신청자가 별로 없나 봐요. 오늘이 마감이니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시래요. 저도 해당되나요? 왜요? 서기관님도 신청하시게요? 글쎄, 하여간요. 당연하죠. 서기관님은 공무원 아니신가요? 액수는 얼마나 되고 또 상환 조건은요? 네,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가능한데 상환 조건은 36개월 분할 상환이에요. 36개월이라. 만약 도중에 퇴직하면요? 예? 서기관님 퇴직하시게요? 이미란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언제든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전 또 그건 염려 마세요. 퇴직금에서 자동 공제되니까요. 아, 예. 그 편이 수월할 것 같았다. 퇴직금은 상세한 내역을 통보하지도 않을 것이고 전체 금액과 비교해 100만 원쯤은 있으나 없으나 별 표시가 나지도 않을 터였다. 더구나 다음 달쯤에는 사표도 내야 될 테니 이번 달 봉급에서 얼마간 공제되더라도 그 정도야 봉급 명세서만 갖다 주지 않으면 어떻게든 둘러댈 수 있었다. 100만 원에 월 3만 원 정도씩 상환하는데 신청해 드려요? 그 정도 돈이라면 더구나 어렵지 않게 변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미란이 다시 설명을 이었다. 봉급 공제는 다음 달부터 할 거예요. 어쩌면 다음 달 봉급 전에 사표를 쓰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정수는 마침내 안도하는 심정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럼 좀 부탁해요. 얼마나 신청하시게요? 천만 원요? 아니, 100만 원만요. 예? 그녀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무리 봉급이 예금 통장으로 입금되기는 한다지만 그래도 그 위치에서 돈 100만 원이 없어 용자를 받을까 싶었다. 돈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나옵니까? 그녀는 갈수록 태산이라는 표정이었다. 오늘 당장 쓰셔야 돼요? 예, 그랬으면 싶은데. 잠깐만요. 잠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던 이미란이 봉투 하나를 들고 돌아왔다. 저 서기관님? 그녀가 잠시 망설였다. 예, 말씀하세요. 이주사, 왜 무슨 문제 있어요? 그게 아니라 마침 제게 내일 쓰려고 찾아놓은 돈이 있어요. 급하신 것 같은데 먼저 쓰세요. 예?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내일 용자금 나오니까 제가 그 돈 쓰면 돼요.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이나 찍어주세요. 이미라는 돈봉투와 신청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도망치듯 돌아섰다. 이봐요, 이주사님. 제가 보관료 드릴게요. 그녀의 재치 있는 대꾸에 정수도 더 이상은 거절하지 못했다. 결국 인생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다. 돌아보면 모두 고맙고 존경한 사람들이었다. 때로는 짜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했었다. 미운 때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은 모두 같은 마음, 다정한 이웃이었다. 이 소중하고 고운 사람들과 이렇게 헤어져야 한다는 게 너무도 서글펐다. 찡해오는 코끝을 의식하며
정순한 책상 서랍을 열었다. 또 무언가 다른 일, 다른 생각을 해야 했다. 무심히 뒤지던 책상 서랍 속에서 지난 봄에 받았던 퇴직연금 통지서가 나왔다. 매년 그맘때면 올해 받아보던 통지서였다. 벌써 내가 1억 원도 넘게 모아뒀구나 하면서도 언제 이것을 받으랴 싶어 아무렇게나 구겨 던지던 그 종이 쪽지에 불과하던 것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와 있었다. 제법 많은 돈이었다. 불현듯 희원의 얼굴이 떠올랐다. 다리 밑에서 주워와 길렀다고 놀리던 만큼이나 닮은 구석이 없는 녀석이었다. 장대 같은 키, 부리부리한 눈매, 벌어진 어깨에 굵은 음성하며 다시 없는 사내였다. 중학교 때는 전국 대회에 나가 메달까지 딸 정도로 태권도에 빠져 공부에 소홀하더니만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처진 공부를 따라잡는다며 결사적이었다. 그날 밤 그룹 이에로의 음악을 듣다가 본 이후로는 아직까지 희원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언제나 지원이 먼저 떠올랐는데 오늘 희원이 먼저 생각난 것은 무슨 까닭일까? 지원에 대한 실망 아니면 아들에 대한 기대 알 수가 없었다. 정순한 맥없이 씁쓸한 입맛을 다셨다. 문득 보험금과 적금액을 확인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야 아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보험 증권과 통장은 아내가 보관하고 있었지만 금액을 확인하는 정도는 경리과에 부탁하면 가능할 것이었다. 장난처럼 따라오던 김계장의 눈이 휘둥그레 커졌다. 사실 놀라기는 정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 일식집은 여의도 한가운데에 있는 빌딩의 4층을 통째로 쓰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가운데로 해서 한편은 일반 홀이었고 그 반대편은 밀실이었다. 일반 홀이라고는 하지만 정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매우 화려해 보였다. 그는 내심 긴장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수는 태연설에 홀의 반대편을 향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 그들을 방 안으로 안내했다. 다다미가 깔린 방은 한눈에도 고급스러워 보였다. 등받이가 붙은 방석 같은 의자를 권하고 윗도리를 받아 옷걸이에 건 여인이 소리 없이 물러갔다. 서기관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계상이 더 이상 못 참겠다는 투로 물었다. 뭐가? 정수는 짐짓 태연을 가상했다. 뭐가라니요? 저희한테 이런 데가 가당키나 한깁니까? 남들 다 다니는데 우리라고 못 올 게 뭐야? 서기관님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김계장은 점점 걱정스러워지는 표정을 지으며 다급하면 나오는 버릇대로 투박한 사투리를 토해냈다. 이 사람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집에 들어가지 술은 왜 마셔? 하긴요. 아무것도 아니야. 괜히 한번 이런 데도 와보고 싶었어. 그래서 온 거야. 그럼 뭐 갱년기의 발악입니까? 김계상이 비로소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래, 그렇다고 봐둬. 혹시 서기관님 이러시려고 오늘 용자 신청하신 거 아닙니까? 후후, 금방 들통났구만. 그래, 맞아. 그것은 누가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좁은 사무실에서 눈치로도 금세 알 수 있는 일이었다. 더구나 용자 신청을 알리던 임이라니 한참이나 정수의 자리에서 머물렀고 작성된 서류를 들고 나갔으니 뻔한 일이었다. 그런데 갱년기 발악 한번 무섭네요. 용자 받아가 요정애를 타오시고 헌데 서기관님도 이런 데 처음이시죠? 후후, 그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네 저를 파트너로 잡으신 거 분위기 잡으라고 이 말씀이지예? 털털한 성격 그대로 김계장은 쉽게 적응하고 있었다. 그보다 언젠가 내가 술값을 바가지 씌운 일이 있어서 그것도 갚을 겸 해서 말이지. 핑계대지 마이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 하여간 알았심더. 염려 마이소. 그의 너스레의 소심한 정수도 쉽게 긴장을 풀 수 있었다. 그때였다. 녹색 저고리와 빨간 치마를 차려입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렇게 뛰어난 미인은 아니었다. 아내 영신보다 곱거나 지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딘지 특별한 매력이 있어 보였다. 눈치껏 상석이라 생각되는 정수와 옆에 다가와 앉은 그녀가 살포시 허리를 굽혔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소령입니다. 아마 그녀의 이름이 소령인 모양이었다. 그러나 김계상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아, 이소령. 난 김중령이고 그 옆에 계신 분은 한대령님이시고. 예, 반갑습니다. 김중령님, 한대령님. 재치 있는 그녀의 대꾸에 그만 폭소가 터졌고 자리는 금세 부드러워졌다. 안주와 술이 들여오고 김계장의 너스레가 시작되며 자리는 점점 무르익어 갔다. 떠드는 쪽은 김계장이었고 그 말상대는 소령이었다. 그런 중에도 그녀는 잠시도 정수에게 소홀하게 하지 않았다. 이것저것 맛있어 보이는 것으로만 골라 정수의 접시에 놓아주는가 하면 그가 받아놓은 술잔을 슬그머니 끌어다 스스로 비우기도 했다. 담배를 물면 불이 필요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알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음식물의 흔적에도 재빨리 물수건을 내놓았다. 심지어는 김계상의 우스개에도 정수를 보며 웃을 때와 상대와 마주 웃을 때를 세심하게 구분했다. 그런 작은 것 하나까지 말없이 놓치지 않는 그녀가 정수는 점점 편하게 느껴졌다. 그것이 직업적인 익숙함과 몸에 배인 눈치라 하더라도 편안한 그녀의 모습은 아름다워 보였다. 한 선생님은 왜 말씀이 통 없으세요? 잠시 김계상이 조용하자 그녀가 정수를 돌아보며 물었다. 아, 미안해요. 난 말재수가 별로 없어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는 정수의 미소가 소령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래도요, 전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했죠? 아, 아니에요. 난 신경 쓰지 말아요. 듣기만 해도 재미있네요. 별다른 말은 아니었지만 소령은 모처럼의 따스함을 느꼈다. 앞쪽의 상대가 격이 없는 반말로 편한 사람이라면 옆의 상대는 거북하지 않은 존대로 인간적인 위안을 주는 사람이었다. 소령은 대부분의 손님들이 마구 내뱉는 반말과 성적 농담에 인간적인 모멸감을 수없이 느끼며 살아왔다. 물론 그 중에는 앞의 상대처럼 편한 반말로 거부감을 주지 않는 측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바탕에 멸시를 깔고 있었다. 그렇다고 꼭히 존댓말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존댓말이 더한 비하를 바탕으로 한 경우도 수없이 보아왔다. 그런데 옆의 상대는 그런 거만과 교만을 바탕으로 한 존대가 아니라 진정 겸손과 교감을 밑바닥에 깔고 자신을 존대하는 것이었다. 소령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처음 자리에 앉으며 옷깃이 스쳤을 때 상대는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움직였다. 그것은 움츠림도 거부도 아닌 몸에 배인 상대에 대한 예우였다. 좌석의 다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의 배려. 그뿐이 아니었다.
술잔을 받을 때도 그것을 사양할 때도 또 웃을 때도 농담을 받을 때도 그 어느 때 한 번 무심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는 이런 자리가 처음인 사람이었다. 소령은 오래지 않은 경험이었지만 그 긴장을 쉽게 읽을 수 있었다. 문득문득 어쩌다 손끝이라도 스칠 때면 상대는 굳은 채 긴장을 감추지 못했다. 소령은 점점 그 상대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김계장이 화장실 가느라 자리를 비운 틈이었다. 이제 술자리에서도 서서히 그 끝이 보였다. 한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녀는 김계상이 부른 서규관님의 호칭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굳이 선생님이란 호칭을 사용했다. 허허, 그냥 월급쟁이요. 단 둘만의 어색함에 공연히 소리내어 웃는 정수를 보며 소령은 잠시 마음을 다졌다. 저... 막상 입술을 떼고서도 소령은 또 머뭇거렸다. 정수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편하게 했다. 저 선생님과 언제 점심 한번 같이 하고 싶은데요? 또 한번 머뭇거린 그녀가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다. 어차피 이제 다시 오지 않을 손님이었다. 그렇다고 그 상대가 먼저 어떤 말을 해주지도 않을 터였다. 그녀로서는 자꾸만 목에 걸리고 온몸이 불에 댄 듯 화끈거리도록 부끄러운 말이었지만 그대로 보내기보다는 나은 일이었다. 정말 목덜미가 후끈거렸다. 그러나 소령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히 상대의 눈을 마주했다. 그것만이 상대 또한 편하게 해주는 길이기 때문이었다. 나하고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정수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다. 예, 왜 어려우세요? 소령은 일부러 토라지는 신용을 했다. 아, 아니에요. 말과 함께 정수는 물잔을 들었다. 그러나 그 잔은 비어 있었다. 다시 내려지는 그 잔의 물을 따르며 그녀가 웃었다. 그녀 역시 어딘지 어색해 보였다. 아, 아니, 괜찮은데. 정순한 자신의 갈증을 들킨 것 같아 못내 쑥스러웠다. 괜찮아요, 드세요. 고마워요. 그럼 이제 약속하신 거예요? 장난스러운 말투였지만 그녀로서는 다짐이었다. 예? 아, 예. 그럼 명함 한 장 주세요. 그러지요. 삼청동에 수제비 잘하는 집이 있어요. 명함을 끝내주며 정수가 말했다. 꼭 그 집을 가겠다는 의미보다는 어색함을 돌기 위해 다급하게 뱉은 말이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것이 더욱 곱게 들렸다. 이름도 어려운 특별한 요리를 덜먹이는 것보다는 훨씬 진솔했고 인간적이었다. 고마워요. 아무 때나 가도 되지요? 그녀는 진정으로 기쁜 표정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어쩌면 곧 그곳을 떠날지도 모르는데. 소령은 그 이야기를 인사발령쯤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배려까지 잊지 않는 그가 더욱 고마웠다. 염려 마세요. 어쩌면 내일 갈지도 몰라요. 그래요, 그럼. 때마침 김계상이 들어와 둘의 어색한 자리는 그것으로 끝이 났다. 술값은 30만 원에 가까웠다. 정수로서는 생전 처음 써보는 액수였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라면 몰라도 단 둘의 술값으로는 정말 처음이었다. 괜히 가슴까지 두근거렸지만 그렇게 나쁜 기분은 아니었다. 정수는 남박사에게 들은 대로 5만 원을 투입으로 내놓았다. 이렇게 많이 주세요? 소령은 정말 고마운 마음이었다. 언제나 받는 비슷한 액수였지만
오늘은 왠지 자신이 대접을 받은 기분이 들어서였대. 아, 그럼 여기도 있어. 김계상은 액수가 적다는 불평으로 들은 모양이었대. 지갑을 뒤적인 그가 3만 원을 더 내놓았다. 어머, 오해하셨나 봐요. 전 진심이에요. 소령은 정색을 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언짢다는 기색이었다. 아, 그럼 미안해요. 이번에는 제 정성으로 다시 드리는 겁니다. 고마웠어요. 김계상 또한 그렇게 무리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재빨리 사과의 말과 함께 지갑 속에 도로 돈을 넣었다가 다시 꺼내어 내밀었다. 그의 부드러운 태도가 진심임을 말해주었다. 소령이 다시 웃었다. 제가 오히려 건방졌네요.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여자였다. 거친 세파에 시달리면서도 거칠어질 것 같지 않은 여자. 아무리 혹독한 시련을 마주해도 지나고 나면 다시 그 자리에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을 것 같은 여자. 그러한 분위기는 그녀의 생에 대한 자신감과 스스로를 아끼려는 자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고 정수는 생각했다. 비로소 그녀의 특별한 매력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알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잠시 동안이었지만 정수는 등 뒤에 선 그녀의 눈길이 자신에게 고정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정수는 아침부터 부산했다. 그렇다고 그의 몸이 부산한 건 아니었다. 마음과 머리만 부산한 것이었다. 경리과 담당자는 아침 일찍 계산된 금액을 알려주며 해약해서 사업이라도 버리시려는 거냐고 농담처럼 말했다. 그러나 정수는 실제 어떤 작은 돈벌이를 구상하고 있었다. 물론 그의 아내 영신을 위한 것이었다. 저축성 보험들이기는 했지만 제법 큰 돈이었다. 경리과 담당자는 중도 해약으로 계산해서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약관에 따른 사망보상금으로 계산하면 무시할 수 없는 돈이었다. 적금도 꽤 목돈이 되었다. 아내와의 관계가 무난하던 시절 그녀가 시키는 대로 당시에는 제법 부담스러운 액수로 불입을 시작했는데 벌써 만기에 가까웠던 것이다. 그리고 퇴직금, 물론 어제 신청한 용자금을 상환한 계산이었다. 우선 아들 희원이가 가장 마음에 걸렸다. 오늘 아침 조금 늦게 출근을 하면서까지 사무실 건설 보험회사에서 챙겨온 팜플릿과 상품 설명서, 약간 따위를 샅샅이 훑어보았다. 만에 하나라도 희원이가 재수를 하게 될 경우도 생각해야 했다. 아무래도 그 비용은 학원비와 용돈, 옷값 등을 계산하여 2천만 원은 속히 들 것이었다. 그리고 대학 4년과 군대 3년, 아무리 자신이 죽고 난 뒤라 해도 아들이 경제사정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로 인해 공부에 지장이 생긴다면 그건 정말 눈 감아도 못 봐줄 노릇이었다. 또 결혼 비용까지. 우선 두 개의 보험 중 하나인 사망보상금과 적금을 아들 명의로 하여 교육보험에 들도록 할 생각이었다. 그 다음에는 딸 지원이었다. 아직 졸업은 2년이 넘게 남아있었지만 그렇게 염려되지는 않았다. 지금도 제 학비나 용돈은 거의 스스로 감당하고 있었고 또 워낙에 똑똑하고 야무져서 졸업 후에도 충분히 제 몫을 할 터였다. 그래도 아비로서 만일을 대비한 여유자금과 결혼비용 그 정도는 준비해 두고 가야 할 것이었다. 결국 나머지 보험인 사망보상금은 그 아이의 몫으로 생각해야 했다. 그 돈이면 호화혼수는 아니어도 웬만한 준비는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여유자금으로
얼마쯤은 남겨서 제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신의 사망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었대. 아무리 자신의 죽음이 확정적이라 해도 사망 전에 보상금을 지급해 줄 리는 만무하지 않은가. 씁쓸했대. 결국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셈이었대. 모든 것이 아내의 몫이었고 짐이었대. 그래도 그는 무언가 해둬야 한다고 생각했대. 그래야 아내의 혼란도 덜 수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세상 물속 모르는 아내보다는 자신의 계획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대. 그러면 결국 유언장을 작성해 둬야 했다. 또 상속세 문제도 있으니 그것도 미리 알아보아야 할 것이었다. 그렇게 그 모든 일이 미리 준비되었다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무리되어야 모두 제자리를 찾기가 수월할 것 같았다. 유언장 작성이나 상속세의 처리 문제 등은 친구인 장 변호사에게 의뢰할 할 생각이었다. 그 친구라면 누구보다 잘 처리해 줄 것이니 안심해도 될 것 같았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퇴직금 뿐이었다. 거기에서 정수는 그만 낙담하고 말았다. 그의 당초 생각은 아무래도 아내가 혼자서 살아가려면 경제적으로 힘들 것이니 퇴직금과 다른 것들을 합해서 마땅한 죄가점이라도 하나 준비해 줬으면 했다. 그런데 막상 따져서 계산해 보니 남는 것은 퇴직금 뿐이었고 그 돈만으로는 아무리 물정을 몰라도 턱없이 모자랄 것이 뻔했다. 가게 보증금에 혹시 모를 권리금 또 처음 하는 장사이니 제대로 된 업체의 체인점이 안전할 것이고 그러자면 그 보증금과 인테리어 시설비 등등 아파트를 팔아서 하도록 할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안 될 일이었다. 아내 역시 펄쩍 뛰겠지만 그래도 장사란 알 수 없는 건데 만약을 위해서라도 집은 있어야 했다. 그래야 세 식구 흩어지지 않고 서로 위로하고 살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니 또 콧등이 시큰했다. 정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한참 동안 마음을 달랬다. 한편으로는 날 그토록 외롭게 하다니 하는 섭섭한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섰다. 어쨌거나 그들은 아내이고 자식이었다. 가족이었다. 그 가족들에게는 아무리 못났어도 자신이 울타리였을 것이다. 자신보다는 남을 아내가 딸이 아들이 더 안쓰럽게 여겼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은 남은 것이 없었다. 적지 않은 봉급이었지만 그 봉급만으로 생활하고 세 사람 용돈 주고 또 학비에 공과금에 결코 저축된 돈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결국 정수는 아파트의 저당을 생각했다. 그렇게 하면 그런대로 아내의 가게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만약 아내가 재혼을 하게 되더라도 자신만의 수입이 있어야 아이들을 돌보기가 쉬울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아내에게 가게는 꼭 필요한 것이었다. 은행 융자는 별로 어렵지 않으리라 여겨졌다. 아파트를 담보로 하면 은행에 근무하는 친구들도 별 부담 없이 들어줄 것 같았다. 정수는 이제 가게 자리를 알아보아야 했다. 가게는 아무래도 아파트와 가까워야 할 텐데 그런 쪽으로는 잘 아는 친구가 없었다. 결국 자신이 발로 뒤지며 다녀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공연술에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전화가 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서기관님, 따님이시랍니다. 생각에 잠겨 있느라 누구의 목소리인지도 몰랐다. 오로지 딸이라는 소리만 귀전을 울렸다.
예. 괜히 긴장되고 마음 설레어 정수는 마른 침까지 삼켰다. 아직 한 번도 사무실로 전화한 일이 없던 지원이었다. 분명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기 위한 전화일이라 생각되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상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후후, 저 이소령이에요. 정수는 왠지 가슴이 철렁했고 주위의 눈치까지 살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 아, 예. 벌써 목소리도 잊으셨어요? 섭섭한데요? 아, 아닙니다. 그게 좀... 괜찮아요. 당황하는 그와 달리 그녀는 여전히 밝고 부드러운 말투였다. 어떻게? 저 선생님 사무실 근처에 와 있어요. 점심 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는 이미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정수는 김계상부터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 약속조차 알 까닭이 없는 김계상은 자신의 자리에서 업무에만 열중할 뿐이었다. 정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녀가 먼저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미처 못 알아보았을지도 몰랐다. 물바른 청바지에 하얀 반팔 니트 셔츠 차림의 소령은 화단 옆 돌턱에서 일어서며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짓게 올렸다. 약간 수줍은 듯한 눈빛의 환한 미소,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것이 원래 그녀의 모습인지도 몰랐다. 해맑은 미소는 눈부시고 반짝이는 큰 눈에는 생기가 넘쳤다. 채색된 조명보다 태양빛이 더 어울리는 여자, 어두운 빛 그림자에 쓰는 슬퍼도 자연의 바람 앞에 쓰는 자유로운 여자, 소령은 그런 싱그러움을 풍기고 있었다. 나이가 들어 보이기는 했어도 그것이 오히려 성숙한 싱그러움으로 보여졌다.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그녀의 긴 생머리가 아무렇게나 날렸다. 정수는 문득 어젯밤에 본 그녀의 머리가 쇼트컷이었음을 기억했다.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불쑥 내뱉은 정수는 자신의 기억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 말꼬리를 흐렸다. 맞아요. 어제는 가발이었어요. 소령이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아, 예? 분명 정수는 그 이유를 묻고 있었다. 후후, 한복을 입으려면 머리를 올려야 하는데 귀찮은 것보다 왠지 서글퍼서요. 아, 예. 그녀의 눈치 빠른 대답에 정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서글퍼서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에게서는 아무런 서글픔도 읽을 수 없었다. 딸이라고 해서 놀라셨어요? 오른쪽 어깨의 큰 숄더백을 왼쪽으로 옮겨맨 소령이 정수의 왼팔에 팔짱을 끼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순간 정수의 온몸이 멈칫 굳어졌다. 소령은 모르는 척 그의 팔을 끌며 걸음을 옮겼다. 달리 누구라고 할 말이 없어서 잠시 빌린 것이요. 진짜 딸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요? 그럼... 정수는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생각 없이 되물었다. 하지만 정수도 그녀에게서 딸 같다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친구요. 아니, 애인요. 아무렇지도 않은 그녀의 대답으로 보아 앞에서 보인 망설임은 형식적인 것 같았다. 예? 정수의 걸음이 다시 멈칫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있었다. 수제비집이 어디예요? 빨리 가요. 배고파요. 그녀는 어색해하는 정수를 위해 말을 돌리고 있었다.
이제 겨우 11시가 조금 넘었어요. 저 오늘 아침도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녀는 정말 몹시 배가 고프다는 표정이었다. 어떡하지? 왜요? 걸음을 멈춘 그녀가 정수를 빤히 올려다 보았다. 저 수제비집은 12시가 되어야 문을 열어요. 그녀의 눈길을 피하면서도 정수는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것이 그녀의 눈길 때문인지 수제비집 때문인지는 정수 자신도 알지 못했다. 그럼 다른 걸로 먹어요. 그럴까요? 그럼 뭘? 아무거나요. 한 선생님은 뭘 좋아하세요? 글쎄요. 가까운데 청국장 잘하는 집이 있기는 한데. 좋아요. 그럼 우리 거기 가요. 소령이 가볍게 웃어 보였다. 다시 한번 그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사람에게 이토록 진솔하게 그리고 사람으로 대우받은 적이 언제였던가 아득했다. 언제나 모두들 전한 이빨을 등 뒤로 감춘 채 허세와 위선으로 그녀를 대했다. 그들에게 소령은 사람이 아니라 단지 호기심과 욕망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런 호기심이나 욕망과는 거리가 먼 들녘의 자풀처럼 수줍고 초라한 자세로 자신을 감싸주고 있었다. 소령은 그에게 묘한 애처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왠지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싶은 애틋한 연민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아스라에 피어올랐다. 정말 배가 고팠는지 언제나 그렇게 소담한지 그녀는 열심히 정말 열심히 밥그릇을 비워냈다. 숟가락 위의 뜨거운 청국장을 소리내어 후후 불기도 하고 매운 풋고추를 된장에 찍어 먹고는 호호거리며 냉수를 들이켜기도 했다. 정수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배추김치를 물김치 국물에 씻어 먹으면서도 손등으로 콧물을 훔치면서도 덩달아 정수도 허겁지겁 밥그릇을 비웠다. 마침내 수저를 놓고 입안 가득 물을 담아 우물거리며 양식까지 한 그녀가 환하게 웃었다. 우와, 맛있다. 가요, 양치질부터 해야겠어요. 어디를 가자는 것인지 어디에서 양치질을 하겠다는 것인지는 몰랐지만 바쁘게 일어서는 그녀를 따라 정수도 황급히 일어섰다. 커피는 제가 사달라는 데에서 사주세요. 청국장 집을 나오기 바쁘게 그녀가 말했다. 예? 아, 예. 정수는 여전히 더듬거리고 있었다. 좀 먼 곳인데 괜찮지요? 어디? 택시 타면 잠깐이에요. 예, 그럼 괜찮아요. 아직 시간 여유가 있네요. 12시였다. 이제 막 시작된 점심시간으로 빌딩마다 모더기로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있었다. 소령은 여전히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정수는 그나마 사무실에서 좀 떨어진 곳이라 다행이다 싶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택시를 세운 곳은 소공동의 한 호텔 앞이었다. 정수는 커피숍을 생각했다. 택시 요금을 치르고 호텔 안 커피숍으로 곧장 들어선 정수는 별로 많지도 않은 손님 가운데에서도 소령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곧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입구 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커피를 마신다고 했지. 난 뭘 마실까? 정수는 공연히 차림표를 훑어보며 메뉴 선택에 몰두하고 있었다. 아니, 몰두하려 애쓰고 있었다. 아무리 대낮이고 커피숍이라지만 그에게 호텔이란 쑥스러운 장소였다. 아무래도 커피는 거부할 것 같았다. 녹차, 인삼차, 주스. 뭐 하세요? 소령이 테이블 앞에 서서 빤히 지켜보고 있었다. 예, 앉아요. 가요.
어디를 가자는 것인지 말도 없이 소령은 벌써 커피숍을 나서고 있었다. 정순은 황급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소령은 벌써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다. 정순은 얼핏 입구 안내판에서 보았던 맨 위층의 불란서 식당을 생각했다. 상호는 무슨 콘티넨털이었던 것 같은데 아직 영업시간 전인 걸로 기억되었다. 불란서 식당이 벌써 영업을 할까요? 그러나 소령은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그녀의 표정은 몹시 굳어 보였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엘리베이터에 오른 그녀는 8층의 버튼을 눌렀다. 8층은 분명 전체가 객실인 청이었다. 영문을 모르는 정수가 무언가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표정이 너무도 굳어있기 때문이었다. 갇힌 공간 속의 단 둘, 그녀의 옅은 호흡 소리까지 또렷이 들려왔다. 정수는 마치 자신의 두근거리는 심장 박동 소리마저 들리는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가 8층에 설 무렵 그녀의 가벼운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그것은 심호흡이었다. 그녀도 긴장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소령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앞장서서 복도를 걸어갔다. 정수도 엉거주춤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어느 객실 앞에 멈춰서서 열쇠로 방문을 열었다. 정수가 커피숍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프런트에 가 있었던 것이다. 소령은 객실 문을 열어둔 채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정수는 어쩔 줄을 몰라 멍하니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들어오시지 않고 뭐 하세요? 다시 문 밖으로 나온 그녀가 말했다. 때마침 땡 하는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려왔다. 정수는 그 소리에 쫓기듯 안으로 들어섰다. 벌겋게 상기된 정수의 낯빛을 보고 먼저 소령이 멋쩍게 웃었다. 여긴 왜? 정수의 말투가 몹시 더듬거렸다. 양치질부터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커피는 여기서 시켜 마셔요. 그녀의 말투가 매우 빨랐다. 정수는 그녀도 몹시 쑥스러워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제는 그녀에게 뭐라고 추궁할 수도 없게 되었다. 그 역시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어디에 앉아야 할지 아니면 서 있어야 할지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 커피를 시켜야 하는지 심지어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하는 것인지. 앉으세요. 괜찮아요. 빨리 양치질해요. 하마터면 소령은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줄곧 등을 돌린 채 서성거리는 것도 그랬지만 어서 양치질을 끝내고 나가자는 두의 그의 말 때문이었다. 한참을 또 그렇게 서 있었다. 소령은 가슴이 포근하다 못해 이제는 콧등까지 시큰했다. 그에게서 사람 냄새가 물씬 풍겨왔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한 사람의 냄새였다. 정의 냄새였다. 소령은 가만히 그의 등 뒤로 다가갔다. 한 선생님, 속삭이듯 나지막이 그녀가 말했다. 저 좀 보세요. 선생님, 어서요. 마침내 정수가 등을 돌렸다. 와락 안기듯 소령이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정수의 본능적인 거부를 느끼는 순간 소령은 몹시도 서러웠다. 그녀의 눈에 핑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눈물에 정수의 몸짓도 멈춰졌다. 어느새 눈물이 그녀의 볼을 적셨다. 소령은 그 촉촉한 볼을 정수의 뺨에 비벼댔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이 정수의 입술을 더듬었다. 짜릿한 전율과 함께 정수의 두 팔도 그녀를 껴안았다. 밀려 들어오는 그녀의 혀끝이 달콤했다. 점점
점점 점점 깊어지며 두 사람은 아주 깊은 늪 속으로 그것도 몹시 뜨거운 늪 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었다. 6. 벌써 나흘째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남박사는 그날 저녁 포장마차에서 보았던 정수아의 태도가 못내 마음에 걸렸다. 분명 무슨 일인가 있었다. 처음에는 그가 아내 영신에게 자신의 병을 말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혹시 하는 마음에서 다른 병원을 찾아 다시 검사를 받은 것은 아닐까도 생각해보았다. 그렇게라도 자신을 아끼고 남은 몇 날에 남아 애착을 가졌으면 하는 게 친구로서의 간절하고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생각은 바람일 뿐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어떤 경우든 그의 아내 영신은 결코 자신에게 전화 한 통 없이 함부로 움직일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녀에게서도 역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것은 정수가 아직 아내에게 자신의 병을 말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먼저 연락을 해볼까도 싶었지만 어떤 스스로의 결단에 따른 것이 아닌가 싶어 망설이고 있었다. 그것이 어떤 결단이든 남박사 자신으로서는 지켜보아 주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설령 마지막 그 순간까지 지금까지의 삶 그대로를 반추하며 그렇게 사그라진다 한들 그가 뭐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남박사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명 정수의 반발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가령 도덕의 틀을 무너뜨리는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배신의 행위라 할지라도 아니면 하다못해 사소한 사치의 분탕질이 될지라도 진정 자신의 삶에 대해 어느 한 부분 후회하고 재스러워하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도 가혹한 죽음일 것 같았다. 오직 한평생 그 소중하고 귀한 그러나 짧고 허망한 삶을 살면서 그토록 자신을 위해보고 아껴보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초라한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해서였다. 물론 그 당사자의 관점은 다를 수도 있었다. 어떤 삶이든 모두 저마다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 법이니까. 그러나 누구건 최소한 그에게만은 그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저마다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결국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근간으로 한 것이 아닌가. 친구로서가 아니었다. 아니, 친구로서 그를 가장 속속들이 알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리고 객관적일 수 있었다. 사시의 편견은 편견, 그 자체보다는 무지가 더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지난 과거는 다 기억할 수도 없으니 망각이란 이름으로 묻어버리고 이제 목전에 죽음을 앞둔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아내의 남편, 자식의 아버지란 자리뿐이다. 더구나 정수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다. 그의 인생 어느 부분을 뒤져도 가슴속 가장 큰 자리에 그 아내와 자식을 비워둔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 그것은 그와 더불어 산 오랜 세월에서 언제나 느낄 수 있던 그래서 가끔은 샘나기도 했고 숙맥처럼 보이기도 했던 추억이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언제부터인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공허한 것이라 해도 그것은 외로움이었다. 그리고 그 원인의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 자신에게만 미루지 못할 무엇은 분명 있을 것이다. 그것이 설령 그들의 지나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비단 정수뿐만이 아니라
남박사 자신도 그러한지 모른다. 또 대부분의 남편 아버지들의 마음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그에 대한 반발로 정말 그 반발만으로 어떤 반발 행위를 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자신은 그렇게 못할지라도 정수만은 그랬으면 하는 마음인 것은 그의 그 깊고 깊은 사랑이 너무도 아까웠기 때문이었다. 퇴근 무렵이 되어가면서 남박사는 더욱 자주 시계 쪽으로 눈길을 주었다. 그래도 오늘은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해서였다. 장규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남방 날세. 장변 웬일인가? 혹시 자네 한석유관에 대해 무슨 소식 못 들었나? 본시 농담이 없는 친구이기는 했지만 이렇게 곧바로 용건을 말하는 것도 드문 일이었다. 남박사는 왠지 가슴이 철렁했다. 한석유관이라니? 남박사도 그것이 정수에 대한 호칭인지 모르지 않았다. 그래도 왠지 부정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했어였다. 누군? 정수 말이지. 역시 정수를 말하고 있었다. 왜? 정수가 왜? 남박사의 음성이 다급해졌다. 아니, 그냥. 그런데 자네 왜 그렇게 놀라? 장 변호사도 뒤늦게 이상한 기미를 눈치챈 모양이었다. 아니, 놀라기는. 그런데 정수는 갑자기 왜?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무슨? 남박사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그 친구가 갑자기 유언장 운운하기에. 유언장? 뭐라면서? 특별한 말은 없었어. 그냥 물어보는 거라며 유언장은 어떻게 남기고 그 효력은 어느 정도이며 그 유언이 법으로 강제되는지 또 변호사가 그 유언을 유족과 상의해서 더 나은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걸 묻더라고. 상속세에 대해서도 묻고. 그래서? 그래서 묻는 대로 대답해줬지. 이유는 물어보지 않았어? 물론 물어보았지. 그랬더니 사무실 일로 알아보는 거라나 어쩐다나. 그런데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자네에게 전화한 거야. 언제? 아까 점심 무렵쯤.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야. 나도 몰라. 남박사는 무심결에 대답했지만 아직은 정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그래? 난 또 무슨 일 있나 했지. 알았어. 그만 끊자고. 그러나 막상 장 변호사가 전화를 끊으려 들자 남박사의 생각이 다시 바뀌었다. 잠깐. 왜? 저 자네 내일 시간 어때? 언제쯤? 왜 술 생각나? 그래. 아무 때라도 좋아. 잠깐만. 그래. 내일 저녁엔 나도 별일 없어. 같이 한잔하자고. 그래. 아니, 점심때가 좋겠는데? 남박사는 갑자기 내일 저녁에도 정수를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친구 웬 변덕이야? 알았어. 그럼 그러자고. 내일 점심시간에 자네가, 아니, 내가 그리러 가지. 그래, 고마워. 이번에도 장 변호사는 뒤늦게 그 이상한 낌새를 알아챘다. 뭐야? 정말 무슨 일이 있기는 있구나. 내일 만나서 이야기해. 뭐야? 무슨 일이야? 하여간 내일 만나. 알았어. 남박사는 이제 한 사람을 영원히 보내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허탈하고 답답했다. 이렇게 자신이 앞장을 서야 한다는 것이 서글프고 싫었다. 하지만 한편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여겼었다.
마치 자신이 저질러 놓은 것 같은 이 커다란 인과에 결국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응보인 것만 같아서 후회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어진 그 업보가 점점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남박사는 수화기를 들었다. 업보라면 응보라면 스스로 먼저 그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정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남박사는 별다른 말도 없었다. 그저 만나자는 말뿐이었다. 그럼에도 갑자기 그를 만나기가 두려워졌다. 무슨 핑계를 대어서든 거절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그에게 소령의 일을 들켜버릴 것만 같았다. 그날 이후 정순한 줄곧 그 사랑의 늪보다 더 깊은 혼란의 늪을 헤매고 있었다. 그 뜻밖의 관계가 끝난 뒤 정순은 남박사에게서 들은 대로 물론 소령의 그런 도발적인 행위를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얼마간의 돈이라도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러나 정순은 그녀 스스로가 그것을 사랑의 행위라고 생각하듯 설령 그 사랑이라는 표현이 정수의 의사가 아니고 소령에게 사랑이라고 여겨졌다 해도 어떤 대가로 표현될 수도 없었고 표현되었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그녀의 사소한 행동 몇 가지로도 알 수 있었다. 소령은 그 깊은 사랑의 행위가 끝난 뒤 오랫동안 정수의 품에 뺨을 묶고 있었다. 정수는 몹시 난처했다. 점심시간이 끝나가는 시계 바늘이 그랬고 환한 창밖의 햇살이 민망해서 또 그랬다. 그러나 그 오랫동안이라는 느낌은 정수의 어색함일 뿐이었다. 소령은 스스로 그 뺨을 떼었다. 이제 정말 양치질할 거예요. 하얀 니트 셔츠와 손바닥만한 하늘색의 팬티만으로 몸을 가린 그녀가 욕실을 향하며 말했다. 그녀의 미소에서 정수는 여인의 성숙한 행복함과 앳된 수줍음을 함께 읽을 수 있었다. 당혹함과 쑥스러움으로 정수가 서둘러 옷을 입고 있을 때 소령은 정말 양치질만 하고 욕실을 나왔다. 그녀는 제대로 매지지 않는 정수의 넥타이를 보며 공허한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그리고 말했다. 바깥 날씨 몹시 더워요? 씻고 나가세요. 아니, 됐어요. 안 돼요. 땀 냄새 날지도 몰라요. 결국 정수는 떠밀리듯 욕실로 들어가야만 했다. 그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소령은 정수의 넥타이를 자신의 목에 메고 있었다. 여전히 그녀는 셔츠와 팬티 차림이었다. 옷을 다 입은 정수가 그녀에게 말했다. 안 가세요? 예. 소령은 너무도 당연하게 대답했다. 전 내일 아침까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소령은 정수와의 흔적이 그대로인 침대 위를 가리키며 말했다. 쑥스러운 듯 정수가 시선을 돌리자 그녀가 다시 말을 이었다. 선생님 흔적이 좋아서요. 이 냄새 모두가 제 몸에 뵐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것뿐이었다. 그리고 정수는 쫓기듯 그곳을 나왔었다. 정수는 그녀의 전화번호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내 사무실을 지켰다. 그러나 그녀에게선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한편으로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못내 아쉬웠다. 그렇다고 그녀를 찾아가기는 더욱 망설여졌다. 동행도 없었지만 그것이 혹여라도 그녀에게 실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틀 저녁을 꼬박 방 안의 어둠 속에만 파묻혀 정수는 내내 그녀만을 생각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 지원의 의식적인 웃음소리, 밤늦게 들려오는 힘겨운 희원의 발걸음 소리,
그 어느 것도 그에게 감흥을 주지는 못했다. 딴에는 정수를 위한 화려한 자리였다. 남박사는 며칠 전 포장마차에서 정수가 말하던 그 작은 화려함의 꿈이 마음에 걸렸다. 그것이 무슨 꼭 이루고픈 꿈까지야 되겠는가마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부러웠던 기억이 있었나 보다. 오죽 못났으면 지금 이 마당에 겨우 그걸 객기의 발작이라고 떠드는가도 싶었지만 그러고 보면 그 자신도 그렇게 마음먹고 화려한 사치의 외출을 즐긴 적은 없었던 것 같았다. 어쩌다가 덩달아 휩쓸려서 상대의 고상함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배려로 자식과 가족에 대한 아비로서의 의무로 즐거운 날도 있었고 덤덤한 날이 있었는가 하면 피곤한 날도 있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진정 그 자체를 즐긴 기억은 없었다. 아무튼 남박사는 정수의 그 소박한 객기나마 달래주고 싶었다. 특별히 지배인을 찾아 부탁까지 해가며 창가의 좋은 자리, 안락한 의자, 부드러운 음식, 향 좋은 와인, 세심한 서비스까지 신경을 썼다. 더덥다 하면서도 욕심을 부렸지만 역시 더덥었다. 34층의 정통 프랑스 레스토랑 바론즈, 미리 준비까지 한 그 휘황한 화려함에도 역시 정수는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듯 보였다. 그것을 느끼기에는 이미 그의 의식과 육체가 너무 지쳐있을 터였다. 인생에서의 종말이 출생일처럼 예정되지 않은 것은 신의 마지막 축복이 아니런가. 예수의 최후의 만찬이 예정된 최후였는지 그럼에도 진정한 만찬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또한 예정된 최후임을 인식한 만찬이었다면 결코 만찬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왜소한 인간에 있어서야 그것도 예정이 아닌 확정된 종말이라면 내내 창가에만 시선을 둔 채 정수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남박사는 그것을 시선의 회피가 아닌 허망의 침묵이라 생각했다. 3일 동안 연락도 없이 혼자 뭐 한 거야? 질책은 아니었다. 나름대로의 포근한 위로였다. 남박사의 눈가로 서글픈 미소가 배어났다. 그냥 집에 있었어. 정수는 여전히 시선을 감추고 있었다. 이야기했어? 아니. 언제 하려고? 역시 그 질문에는 대답이 없었다. 남박사도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옳다고만은 할 수 없었지만 그 마음은 사랑이었다. 스스로야 떠나면 그만이지만 지켜보고 남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오랜 고통이란 걸 모르지 않을 터 결국 단 하루라도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일 것이었다. 하루라도 빨리 이야기해. 고통은 나누면 가벼워지는 거야. 지원 엄마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남박사는 스스로도 자신이 잔인하다고 생각했다. 거짓이나마 신라 같은 희망의 말이라도 해줄 수 있으려면 마치 남을 사람의 고통만을 생각하는 듯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었으니 그러나 그것은 그의 실제 마음이 아니었다. 그렇게라도 짐이 되어줘야 결심을 할 것 같아서였다. 정수는 여전히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무언가 다른 생각에 골몰한 것도 같았고 자신의 말에 침묵으로 동의하는 것도 같았다. 남박사는 슬그머니 화제를 돌렸다. 그래, 멋진 술집에 간다더니 가보았어? 아니야. 그래, 아니야. 황급히 고개까지 내서오며 부인하던 정수는 이내 고개를 떨구고 말을 바꾸었다. 이 친구 왜 그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야, 아무것도.
그래, 장변에게 전화까지 했으면 뭐라고 유언을 남길지 결정은 한 거야? 그로스는 못내 참았던 말이었다. 남박사는 정수가 지금도 그 생각에 잠겨있다고 여겼던 것이었다. 장 변호사의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남박사는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자신의 바람과는 달리 끝내 스스로에 대한 애착보다는 남겨질 가족에 대한 사랑만을 짊어지려는 정수가 안타깝다 못해 이제는 미워지려고까지 했다. 장변이 전화했었어? 그래.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네가 상속세까지 걱정할 게 뭐 있어? 그렇게 안타깝고 걱정되면은 차라리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이라도 쳐. 남박. 정수의 눈빛이 애처로웠다. 왜 그인들 발부둥 치고 싶지 않겠는가. 그 어쩔 수 없는 마음은 남박사가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래, 미안하다. 아니야, 괜찮아. 아무리 생각해도 난 내 책임을 다 못하는 셈이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 그래서? 막상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뒤져보니 그동안 불입하고 있던 보험과 적금이 있더라고. 우선 그걸로 희원과 지원을. 정수와의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남박사는 그것을 정수 자신의 계획에 대한 검증과 동의의 요청이라 생각했다. 최선의 방법인지 그만하면 적당한지 방법 자체로서 흠이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검증의 요청이면서도 한편 그것에 대한 다른 이의는 거부하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완전한 이율 배반이었다. 그러나 남박사는 그 이율 배반을 거부할 수 없었다. 검증은 바로 동의였다. 정수는 그 동의의 검증을 원하는 것이었다. 그래, 그만하면 별 문제들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정수의 이야기가 끝나자 남박사는 기다렸다는 듯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그만하면 괜찮겠지? 안도하는 그의 표정이 오히려 슬펐다. 그래, 이제는 지원 엄마 제과 좀 자리만 알아보면 되겠구나. 어, 그렇잖아도 내일부터는 틈틈이 알아보러 다닐 거야. 남박사의 대답은 약간의 이죽거림이었다. 그것을 모르지 않으렴만 어이없게도 정수의 눈에서는 생기마저 돌았다. 신도 나겠다. 왜? 지원 엄마 재혼 자리까지 알아보지? 훗, 그런가? 정수의 입가로 씁쓸한 미소가 스쳐갔다. 미안하다, 젠장. 요즘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자신의 지나친 말에 대해 겸연쩍어서가 아니었다. 남박사는 정말 화가 났다. 그리고 참을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이토록 화가 나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뭔가 미친 듯이 고함치고 닥치는 대로 부숴버리고도 싶었다. 그런데도 막상 그럴 수가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남박사의 동작이 몹시 거칠었다. 스푼도 포크도 나이프도 컵도 짜증스레 휘젓고 아무렇게나 내던지고 입안 가득 음식을 바쁘게 구겨넣고 있었다. 남박, 체하겠다. 괜찮아, 그냥 둬. 버릇인지 알잖아? 독특한 그의 버릇이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화가 날 때면 그는 대부분 그렇게 음식으로 풀었었다. 아직은 그 상대마저 변함없이 정수였다. 결국 세상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 오가는 사람들의 자리만 변할 뿐 세상은 도무지 변할 것이 없었다. 이제 그가 가고 나면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할 뿐 설령 대신할 그 누군가가 없다 해도 바뀔 것은 없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바뀌면 바뀐 대로 남은 이들은 그렇게 변함없이 살 것이다. 또 변한다 한들
그것은 떠난 누군가로 인해 변할 것은 아니었다. 저마다의 사연으로 제각기의 인연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일 뿐 결국 떠나는 이는 잊혀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떠난다는 것이 더욱 서러운 것인지도 모른다. 남박 벌써 지친 것일까? 정수의 목소리가 힘없이 낮았다. 남박사는 묵묵히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뭐라고 대꾸하기에는 목이 너무 메였다. 가슴 속에 사겨둔 울음이 와락 터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정수의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았다. 남박사는 그가 망설인다고 생각했다. 말해. 남박사의 뒤늦은 대꾸에도 정수는 그저 기운 없이 미소만 흘릴 뿐이었다. 그렇게 다시 한참이 흐른 뒤 정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남박, 나 바람났나 봐. 남박사는 미처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이내 그것이 그 자신의 인생을 바람에 비유한 것이라 이해했다. 바람, 그래, 그것도 괜찮지. 인생이란 게 원래 그렇게 허망한 것일 거야. 진작에 그렇게 얽매이지 말고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남박사의 엉뚱한 해석에 정수는 몹시 난처한 표정이었다. 그럼 여자? 뭐야? 여자? 허허허, 참네.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의 남박사가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사실 정수가 여자와 바람났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심각한 표정이 더욱 재미있었던 것이다. 남박사는 한참 동안이나 웃음을 그치지 못했다. 그동안에도 정수는 여전히 심각한 표정을 한 채 창가에 둔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래? 누구야? 뭐하는 여자야? 어디서 만난 거야? 겨우 웃음을 멈춘 남박사는 재미있다는 표정을 거두지 못한 채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반짝였다. 정수는 부끄러운 낯빛만 붉힐 뿐 대답이 없었다. 남박사는 문득 그날 포장마차에서 나누었던 정수의 말을 떠올렸다. 이봐, 자네 혹시... 정수는 대답 대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하하, 그래, 어디야? 어디? 그림 같은 요정에서 전설의 황진이라도 만난 거야? 남박사는 여전히 장난스러운 표정이었다. 요정은 무슨... 그럼? 여의도 일식집? 여의도? 아, 그 일식집? 허, 하하하. 그래, 그럼 3일 동안 줄곧 그 집에 갔었던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어제랑 그저께는 정말 집에 있었다니까. 뭐야, 그럼 첫눈에 반해서 사랑의 열병을 앓는다는 거야? 열병은 무슨? 정수는 자꾸만 낯이 뜨거웠다. 더구나 남박사가 사랑이니 열병이니 하는 단어를 말할 때는 온몸이 불에 댄 듯 화끈거리기까지 했다. 가보자. 남박사는 금방이라도 낯설 듯한 태도였다. 어딜? 이 친구야, 첫눈에 그렇게 빠져놓고 이틀씩이나 못 보았으면 눈에 밟히겠다. 어서 가자구. 아직 후식도 나오지 않았건만 남박사는 벌써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다. 아니, 너무 늦었어. 여기서 여의도까지 가려면... 시간이 대수야. 영업 끝나면 나와서 한잔하면 되지 뭐. 빨리 나와. 미처 더 이상 말릴 틈도 없었다. 이미 남박사는 성큼성큼 빠른 걸음으로 계산대를 향하고 있었다. 진정으로 유쾌했다. 누군가에게 새로운 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의미였다. 비록 그런다고 달라질 건 없는 상황이었지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살아있다가 갈 수 있다면
그나마 억울함을 덜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라도 자신만을 위해 부여한 꽃은 무엇, 가슴 설레는 아쉬움, 그런 것이라도 숨겨놓았다면 남겨진 아내와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도 서름이 덜하지 않을까.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면서도 정작 그 자신은 아내와 자식들에게서 언제나 등실려 하던 보이지 않는 고독, 그 영원히 기울어진 사랑 나누기의 일방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도 되지 않겠는가. 무엇이라도 좋았다. 사랑, 윤리, 도덕, 의무, 책임, 성실, 신뢰. 그런 모든 것들을 굴레에서 벗어나 단 한 틈이라도 그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어떤 비난도 어떤 대가도 두렵거나 아깝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을 그 자신이 대신 감당한다 하더라도 말이다. 그것은 정수에 대한 친구로서의 우정이기도 했지만 한 남자로서의 남박사 자신이 꿈꾸는 환상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수는 설렘보다 두려움이 앞섰다. 소령에 대한 아련한 미련이야 말할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아내에 대한 배신이라는 안타까움, 지원과 희원에게 변명조차 할 수 없는 타락이라는 두려움, 그런 앞선 감정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